안녕하세요. 네, 마커스 워십에서 예매인도 하고 있고요. 어겔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뭐 헤드웨이 그리고 부쉐 이스트만 기타 쓰면서 이렇게 봐오고 계실 텐데요. 예배인도 하는 심종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브루즈와 쳐봤을 때 이 터치스톤 모델은 뭐랄까 굉장히 단아한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이고 깔끔하면서도 뭔가 정말 절제된 소리를 딱 정직하게 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과하지 않다. 그러면서도 되게 정교하게 치는 소리를 이렇게 잘 표현해주는 기타라고 느껴져서 제가 갖고 있는 로즈우드 기타들이 또 있지만 또 완전히 또 다른 그리고 확실히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을 섬세하게 좀 표현해주는 기타라고 느껴서 제가 충분히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한 그런 기타였던 것 같습니다. 기타에 대한 소리를 들어보고 만져보고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 있다는 거 굉장히 저는 되게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정보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기타 소리만 갖고 이 기타가 어떻다라고 알고 고정관념이나 환상, 이렇게 판타지를 가지고 기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런 기타가 맞구나. 또 이런 기타는 실제 쳐보면 이런 소리를 내주는 거야. 이런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려주고 이렇게 만져보고 할 수 있는 좋은 매장이어서 정말 제가 사실 주변 분들한테 걱정하지 않고 추천해드리는 매장이기도 하거든요. 많이 물어보세요. 기타를 어디 가서 사야 되나요?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저랑 관계가 있어서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거기 가서 쳐보시고 왜냐하면 손에 맞는지 자기의 바디에 맞는지 설명 들으시면서 이제 구입하시라고 이거 광고인 것 같지만 광고죠. 예, 어겔의 장점이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관심 있는 기타들 쳐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을 지방에 계시더라도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고 정말 쳐보시고 구입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. 사실 제가 브루주아라는 기타를 이전부터 이제 매장에 있어서 쳐보려고 하기도 하고 사실 쳐본 적도 있는데 너무 좋다. 근데 이렇게 접근하기에 너무 고가여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자꾸 와서 아 이 기타 막 좋아요 라고 측판을 봐도 오 이렇게 측판 멋있고 이런 기타가 있어도 제가 쳐보지 않았는데 터치스톤이 굉장히 저렴한 물론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비싼 기타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접근성 있는 요즘 기타들이 너무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조금 오히려 내주고 있던 기타보다 저렴한 기타들을 내줘서 만약에 이런 좀 힘 있는 기타의 소리나 아니면 단아하고 기본적인 소리를 내주는 뭔가 화려하다기보다는 단아하면서 힘 있는 기타 소리를 찾으시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찾아보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추천드릴 만한 기타라고 생각하고요. 또 사역대 쓰시는 걸 이제 보게 되실 테니까 참고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쳐보시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어쿠스틱 갤러리랑 기타로 관계 맺고 있는데 브루주아까지 정말 이렇게 좋은 기타까지 또 쓸 수 있게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또 계속 앞으로 예배할 때 사용하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사역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. 또 어겔에 오시는 분들도 어겔과 좋은 관계 맺으시면서 기타 구입하시고 또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